네, 이번에 베르트랑 선수 만나게 해서 잘 됐고요. 네, 베르트랑 선수 좋은 게임 합시다. Today is very good player against Taiwan because he has Lim Yuan and Kim Hyun-jin in his team to practice with. So he's very strong against Taiwan and I hope we can have a very nice game together. 2003 두 번째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예선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더 이상 오늘의 경기는 없습니다. 3라운드 다크 사우론 먼저 한시 쪽 베르트랑 선수 5시가 김성재 선수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네요. 네. 김성재 선수는 96강에서 전상욱 선수 예전에 그 이재훈 선수와 전태규 선수를 꺾었던 전상욱 선수를 2대0 그리고 48강에서 서지수 선수를 2대0으로 꺾었고요. 베르트랑 선수는 96강에 프로토스 박태건 선수 2대1, 48강에서 프로토스 박정길 선수 2대0, 프로토스만 상대하고 올라왔네요. 김성현 선수도 마찬가지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1대1! 분명히 베르트랑 선수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에 대한 걱정을 막 하길래, 그래도 준비해온 건 있지 않을까,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르트랑 선수가. 엽기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두 번째 경기 자체가 엽기라고 생각을 엽기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트리플 커맨드를 하지 않을까. 앞마당을 합니다. 앞마당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보여주기 전에 다른 쪽 스타팅에다가 또 보내서 커맨드 센터 짓고 앞마당으로 공격을 막 이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만 막아내면 이기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 예. 한시 쪽 김성재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자마자 대각선으로 SC가 쭉 내려갔죠. 네. 마치 마음 먹었다는 듯이 김성재 선수 풀오브 정찰 타이밍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한 7프로브 정도가 되겠네요. 7프로브 정도의 정찰을 간 모습이 나왔었는데 파일런 짓기도 전에 정찰을 먼저 간 거거든요. 저것은 아무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에게 빠른 정찰을 시도한다 이퀄 바로 게스러시겠죠. 자, 일단 먼저 대각선으로 가보고요. 그 프로브가 베르트랑 선수의 진영 한시 쪽으로 갑니다. 찍었는데 대각선 아니면 대각선이겠지만 3분의 1 확률로 찍었는데 틀렸어요. 예. 게스러시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지구전의 황제 이 베르트랑 선수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오묘하게 이제 그 특유의 힘이 솟아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트랑 선수의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강력함은 이상하게 상대에게 이득을 조금씩이라도 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득을 보게 만들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러면 한 이 정도 이득 봤으면은 이런 유닛 가지고 이렇게 한 종류의 유닛으로 부딪혀도 막 밀어붙여도 이길 거야. 이런 욕심이 생기게끔 마련인데, 역시나 아까 김성재 선수도 리버로 이득 봤죠. 처음에 프로브로 가서 이득 보고 리버로 이득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어 모아가지고 캐리어로 그 유닛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리어로 끝낼 수 있다고 그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엽기의 징조인가요? 베르트랑 선수 쌍방향 이 두 SCV 정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단순히 그랬던 것인지. 뭔가 몰래. 예, 몰래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프로브가 본진 지역에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팩토리 짓는 신용은 한 것 같네요. 센터 지역 쪽을 경유하고 있는 SCV 하나 있고요. 아까. 이게 청석인데요? 이건 복수입니다. 아까 분명히 프로브 2기 들어와서 막 잡아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드래곤이 툭 튀어나오면은 참 허무하겠죠. 이거 숨김 팩토리 하나 더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로 들어갑니다. 예. 아니면은 베럭스 지어서 올리는 수도 있어요, 사실. 구석에요? 예. 이거 옛날에 대저그전에서 그 무슨 선수가 김정민 선수죠. 예, 김정민 선수가 한번 저 위치에다가 베럭스 두 개 지었다가 걸려갖고 경기 패배한 적 한번 있지 않습니까? 팩토리예요. 오는데요. 예. 올라갑니다, 드래곤. 팩토리입니다. 자, 지어서 올려서 벌처 생산이나
벌처 생산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지어서 올려서 벌처 생산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생산해가지고, 프로토스의 병력의 이동 경로에다가 촘촘히 박아놓으면은, 프로토스 병력, 소수 병력 초반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이 소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소수 병력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은, 벌처머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탱크 안 뽑고, 벌처머린만, 예, 엄청나게 뽑아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네. 자, 벌처 생산되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네. 대럭은 날렸네요, 지금. 예, 날려서. 지금 3시 쪽을 경유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초반에 소수 드래곤만 잘 잡아주면 벌처머린도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예전에 이 맵 테스트 할 때 윤정민 선수를 한번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자, 시야에 과연 건물이 그쪽에 아직 없는데요. 빈틈이죠? 예, 베럭스 날리면은 베럭스 때리려고 드래곤이 올라가지. 아,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 템플러 가이브. 자, 베럭스 쳐다보지, 사실. 저 팩토리, 뭐 저기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자, 김성재 선수. 템플러예요. 본진의 옵저버. 예, 옵저버 보여지고 다크 템플러인데요. 지금 김성재 선수는 강민 선수가 참 즐겨하던 그런 식의 페이크성 공격이죠. 페이크성 조합이죠. 아, 못 봤어요. 팩토리 안 보여요,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합니다. 베르트랑 선수의 몰래 구석 팩토리. 엽기. 벌처 한두 기 정도는 생산됐겠는데요. 하나. 스피드업 될 때, 스피드업이 딱 되면은, 둘. 벌처 한 4기 정도 대동해서, 프로브 때릴 겁니다. 이거, 본진 타격 충분히 입겠는데요, 지금은. 자, 다크 템플러 드랍을. 다크 템플러가 탔습니다. 탔어요. 이건 서로 피해 무지 많이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자, 벌처 셋이 달려갑니다. 자, 게이트에다가, 그렇죠. 아, 그런데 다크템플러가 출발을 안 했었어요. 다크템플러 드랍이 출발을 안 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킹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오. 자. 잡힌데다? 그런데 이쪽으로 보내놨던 볼처 드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팩토리가 있어요. 이러면은, 오, 계속해서 지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그리고. 프로피 심각한데요? 본진에서 계속 투팩토리에서 볼처가 내려옵니다. 이때는 벌처만 뽑아야 돼요, 베르트랑 선수는. 구석에 아직까지 안 걸렸죠? 구석에 예. 또 벌처가 들어옵니다. 괜히 조합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스파이더마인! 스파이더마인 군데군데 계속 심어주는 컨트롤을 추가 벌처가 계속 해주면 결국엔 김성재 선수 막다 끝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마크템플러 함부로 들었다면 프로 전멸합니다, 이거. 분명히 장기전일 거야. 김성재 선수 두 번째 게임 끝내고 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김성재 선수의 마인드도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죠? 또 왔어요! 장기전을 생각하는 선수의 빈틈을 노려서 분명히 다크템플러로 끝내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 저 벌처 출발하고 계속 저 팩토리의 존재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는 이상 네, 지금 발견했어요. 이 벌처가 본진 추가 벌처가 빨리 내려와 줬어요. 저 랠리 포인트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스파이더마인 제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테크트리를 다 타느라고 지금 드라곤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속적으로 몰아붙였으면은 베르트랑 선수 그냥 승기 잡는 건데 탱크를 기다렸어요. 탱크까지 지금 커맨드 센터. 그냥 벌처만 계속 내려왔어도 더 피해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수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예. 최선의 선택을 하지는 않고 있네요, 일단은. 자, 벌처 여섯. 여섯 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일곱. 자, 프로브 향해 달려갑니다. 프로브 향해서, 그리고 군데군데 마인 메설. 팩토리 아직 안 떴죠. 자, 지금. 피해 초과하게 드래곤 달려나갑니다. 그냥 싸워도 돼요. 지금 그냥 싸워도 돼요. 네, 김성재 선수 위기. 그냥 싸워서 GG. 베르트랑 크로스텔리의 메이저리그 진출 확정. 웃는 건가요? 김성재 선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 김성재 선수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는데요. 아, 베르트랑 선수 메이저리그 진짜 메이저리그가 됩니다. 그리고
김성재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가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김성재 선수와 베테랑 선수가 벌인 최종 예선전 경기에서 2대1로 베테랑 선수가 스타리그 본선 메이저리그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는 두 선수 모두 좀 그 초중반에 확실하게 타격을 주고 중반쯤에 게임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두 선수 모두 약간은 그 정석적인 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엽기스러운 네.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엽기스러운 그 빌드오더로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 강력할 타이밍이 베르트랑 선수보다 김성재 선수가 한 발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뭐 김성재 선수는 옵저버 보여주고 흐물흐물하는 거 보여주면서 아 드라곤 옵저버구나 그래서 상대가 막 멀티한다거나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먼저 해서 막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으면 다크템플러 드랍의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베르트랑 네. 선수는 벌처의 목숨을 걸었죠. 벌처가 아무래도 다크템플러와 옵저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기가 발휘되는 타이밍이 베르트랑 선수가 한 수 빨랐고 거기서 이제 그 주도권을 잡게 된 이상 베르트랑 선수 추가 벌초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 승기를 놓칠 리가 없죠. 네. 뭐 베르트랑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자꾸 저는 두 번째 경기랑 좀 연계를 좀 시켜보고 싶은데 두 번째 경기는 진짜 엉뚱하게 커맨드 센터 지어가면서 예, 굉장한 장기전 끝에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그리고 베르트랑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대부분 중장기전을 내다보고 확장 위주의 경기지 초반을 노리는 그 수법은 그런 그 예, 수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방법이라든가 전략은 활용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자신감 있게 별 의심 안 하고 김성재 선수가 옵저버 보여주고 다크템플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팩토리가 하나 몰래 지금 본진으로 이사를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기가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김성재 선수의 다크사우론에서의 맵 적응력이 약간은 아쉽네요. 그 지역에 파일런 짓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오버로드를 보내는 것은 프로토스나 그 저그 입장에서는 예, 거의 오버로드, 예.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죠. 자, 1경기에서 홍진호 선수가 2대0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김현진 선수 마이너리그. 2경기에서 한승엽 선수가 2대0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진천 선수 마이너리그. 3경기 베르트랑 선수가 김성재 선수를 2대1로 메이저리그 꺾고 메이저리그 진출했습니다. 자, 스타리그 본선 진출. 홍진호, 한승엽, 베르트랑 선수가 강민, 이윤열, 전태규, 조용호 선수에 이어서 다시 메이저리그에 이름을 채워놨습니다. 7 선수가 결정이 됐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경기를 또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18일이죠? 그렇습니다. 8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경기의 리스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나도현, 김정민, 그 다음에 변은종, 서지훈, 변길섭, 이병민. 예, 이렇게 이 세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임현 선수를 격파를 했었던 그 투나주디스라는 팀의 에이스, 예, 새로운 신세대 에이스 심소명 선수, 오상봉 선수, 박성준 선수, 그다음에 최현성 선수의 대결, 조병호 선수와 김환중 선수의 대결. 네. 자, 밑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후 7시부터 생방송으로 경기를 진행해 드립니다만 이번 그 최종 예선전을 치르는 기간만 최대 9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6시부터 1시간 당겨서 네. 저희가 스타리그 최종 예선전 경기를 여러분께 방송을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종 예선전을 치르는 8월 14일, 8월 18일, 8월 21일, 8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3주간 스타리그는 오후 6시부터 방송이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리그 여러분께 또 예고를 해드릴까요? 예, 팀 리그 그 이번에 화요일도 대접전이 한번 펼쳐졌었는데요. 예, 역시나 소울팀과 코리아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대 7경기 나오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데 예, 7전 4선 승제의 팀 배틀 방식 예, 패자 지명제로 예, 화요일 7시에 이건 7시입니다. 네. 예, 월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6시고요. 당분간 스타리그 메이저와 마이너를 결정짓는 최종 예선은 6시고요. 그리고 팀 리그는 7시입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한 최종 예선전 나도현, 김정민, 변은종, 서지훈, 변기섭,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최상렬 캐스터가 이 두 해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예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 수
처음부터 정말 힘든 상대 만나서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정말 기쁘고 처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처음으로 올라왔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BC 게임 스타리그에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선 아직 완벽하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마이너리그 주주권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상대가 나도현 선수인데 요즘 태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되고 기대도 되고요. 이번에 꼭 나도현 선수 이기고 앞으로는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오르기가 뭐 이전처럼 이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꼭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MBC 스타리그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게임 기용 선수랑 정말 어렵게 진짜 거의 사상 제일 어렵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렵게 올라온 만큼 저번 스타리그 때 좀 허무하게 떨어진 것과 틀리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연습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선전을 참 오랜만에 했는데 올라와가지고 기쁘고요. 이번 MBC 스타리그 제가 타대에서 우승을 했는데 MBC에서는 아직 우승을 못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우승하기 위해서 MBC도 MBC 게임 스타리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조 1위로 해서 이제 14강에 올랐는데요. 일단 본선 1위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진짜 방심하는 마음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꼭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 MBC 스타리그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